저희 카라를 아껴주시고 사랑을 해주신 거기에 뭔가 보답하는 앨범을 내고자 정말 보다 더 성숙된 그런 카라 앨범을 드리고자 이런 사랑을 담아 사랑 안에서 이런 카라 앨범을 냈다. 예, 팬들의 사랑을 냈다. 네, 예. 그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규리 씨랑 저랑 내일 모레 소문 중. 이 얘기가 나올 줄은. 예. 아, 네, 원치 않지만, 네,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됐어요. 네. 네. 그렇다고 저희가 귀여운 걸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귀여운 노래하는 거를 더 마음 편해하고 좋아하는데, 저희가 타이틀곡으로 정말 마냥 귀엽고 순수한 걸 하자니 막상 이제 무대 밑에 내려오면 정말 귀엽고 순수하고 그런 새콤달콤한 친구들이 많은데 네.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 약간 좀 부담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킵피트는 약간 절충한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사실 킵피트 하면은 그 킵피트의 화살이라는 게 가장 기억에 남잖아요. 그쵸. 그 말처럼 정말 상대방의 그 남자의 마음을 저격하는 그렇게 당당하게 다가가는 여자의 마음을 재치있게 표현한 그런 가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쏩니다. 후렴 부분에 아슬아슬의 아찔아찔해가 그렇게 딱히 믿음 템포가 강하지가 않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포인트 안무를 살릴까 하다가 이제 야마인 핫칙스 단장 언니 오빠들과 함께 예. 이제 얘기를 한 결과 이런 거 있잖아요. 아찔해. 진짜 아찔한 그 느낌. 네. 네, 네. 그거를 이제 넣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동작을 할 때 정말 아슬아슬해. 찌라찌라. 아~ 네, 이렇게 저희가 안무를 간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포인트를 살려서 예. 안무를 만든 것 같습니다. 아~ 잘 유지하면서 이번에 이제 멤버 4명 다 정말 새로운 리즈를 갱신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카라의 목표는 카라다운 노래를 올해 하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는 게 저희 카라의 목표이자 꿈인 것 같습니다. 네. 네.